과거 환자들이 집단 자살을 하고 병원장마저도 실종되었다고 전해지는 곤지암 정신병원. 주인공 일행은 이 흉흉한 곤지암으로 공포체험을 떠나게 된다. 원장실, 집단치료실, 실험실, 열리지 않는 402호 등 괴담의 실체를 알아내려는 이들 앞에 상상도 못한 공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무비적 부비적에선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제작하는 영화 곤지암을 두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영화는 곤지암입니다.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뉴스를 검색하시면 아주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분쟁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영화적으로나 아니면 배경적으로나.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곤지암 정신병원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일전에 구남도 편, 그렇죠, 구남도 편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2012년 11월 11일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괴기 장소에 선정이 되었다. 당시에 또 깨알같이 기담의 정범식 감독님이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근데 이곳을 소재로 기담의 그 정범식 감독님이 그 영화를 만든다고 올해 발표를 하셨어요. 야, 무비적 부비적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네. 정말. 아, 그럼요. 이미 이걸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막 구남도 편을 찾아서 다시 보시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겠죠. 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 폐가로 유명한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BJ나 유튜버 분들께서 이곳을 찾았던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제가 알기로도 철구, 제 이름이랑 똑같은 신태일. 아, 한 분 빼고는 최근에 다 방송을 못 하시는 분들만. 그러네요. 네, 네. 이제 공교롭게도 거기 갔다 오면은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해지나. 이상하게도 또 그리고 무속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헌터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도 같아요. 약간의 그런 무서운 장소만 있으면 이런 곳들 많이 시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워낙에 또 유명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방송에 타기도 했는데 알려져 있는 루머는 1980년대 후반 그 병원의 원장이 자살을 하고 뭐 폐업을 해서 방치돼 있다 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다 소문이죠? 네, 다 뜬 소문이고요. 네. 사실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다른 곳에서 병원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1996년에 팔당된 건설로 인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이 병원 문을 닫았는데 일단 건물주가 해외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병원을 이어받은 자식들이 사실상 경영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방치되어 있는 곳이고요. 아니, 이렇게 소문이 무섭습니다. 그럼요. 산 사람도 죽여버리는. 아, 생긴 게 너무 흉흉하다 보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방치를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이제 방송인들이 찾아오다 보니 현재는 경비원이나 CCTV를 설치해놓고 함부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차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동 PD의 전 PD의 논리로 풀다라는 영상에서도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거든요. 이제 오지 맞아요. 말라고, 취재 안 하겠다고. 너 당신들 때문에 새벽 2시, 3시, 4시 정도에도 계속 사람이 온다고. 그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렇죠.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네, 아무래도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계속 오면은 짜증나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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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곤지암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번에 또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네. 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화를 못 볼 수도 있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 곤지암 정신병원을 모티브로 한 영화 곤지암이 개봉을 앞두면서 소유주가 개봉 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하. 근데 이 소유주의 말에 의하면 원래 이곳이 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네, 영화가 나오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그래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괴담을 확산시키는 CNN과 이 영화 제작사, 배급사, 네이버, 다음 모조리 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을 해서 영화를 촬영한 감독과 배우들에게는
형사소송을 하겠다. 제가 영화를 해봤었지만 허락을 안 받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지금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소유주 측의 주장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또 달라요. 제작진 입장은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한 여러한 영상 자료들을 이제 토대로 부산의 그 영도라는 곳에 있는 한 폐교에 영화 촬영 장소를 꾸며서 촬영을 따로 진행을 했다, 무단 침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대립하는 상황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이름 분쟁이네. 그러니까 곤지암을 썼다, 그렇게밖에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곤지암이라는 이름을 그냥 제작진은 차용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소유주들은 여기서 촬영까지 진행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똑같이 재현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 우리가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민망한 상황이 또 펼쳐졌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주시에서도 이름을 굳이 곤지암으로 해야 되냐. 또 근데 그게 갖는 또 이제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곡성 때도 그 곡성 그쪽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맞아요. 예, 곡성에 그렇죠. 대한 한문을 바꿔서 표기함으로써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참 그 아사모사한 건데. 나홍진 감독님 인터뷰 보면 결국에는 내가 나고 자란 곳이 곡성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배경으로 했습니다라고. 굳이 이렇게, 그걸 뭐 네.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영화 뜨고 나니까 아무 말도 네. 이제 그렇죠. 안 나왔던 뭐, 그런 네.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곡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랑 좀 원만하게 해결해 가면서 서로 홍보해주겠다, 이게 좋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 이런 사건이 없는 곳이다, 이런 걸 어필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무마했던 케이스인데, 여기는 아직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가 않았나 봐요. 개봉 전이니까. 네,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판결이 이제 나게 될 것인지, 그냥 제작진들은 그 갇혀본 소송을 그냥 기다리겠다 담담하게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그럼 제목이 바뀔 수도 있네요. 그렇죠. 정신병원으로. 아니면은 뭐 간지암. 간지암. 자, 그러면은 이런 영화들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피해를 주는 걸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길 찾아오고 뭐 이러다 보면은 피로도가 당연히 늘 수는 있겠죠. 그럼요. 예, 그 지역분들이 받는 고통은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곤지암 출신 분들은 대부분 고향이 어디에요 했을 때 곤지암이면 거기 정신병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음성 출신이라서 알아요. 충북 음성 출신이라면은 뭐라 그러는데요? 꽃동네! 아, 꽃동네. 네, 바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당연히 꽃동네랑 좀 멀리 있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송도 보릿고개라고 항상. 근데 지금 송도 하면 그런 이미지는 그렇죠, 아니죠. 네. 네.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 또 그런 대표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필이면 정신병원이냐 라면서 곤지암 그 출신 분들이 되게 싫어했던 것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이게 한 가지 마케팅이 그 영화의 그 마케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마케팅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가 이런 거 나왔을 때 오히려 쿨하게 뭐 하세요. 대신에 우리 지역 그거를 이 영화를 뭐 사용해서 뭔가 홍보하는데 쓰겠습니다 라는 걸 얻어낸다던가 아니면은 대신에 뭐 그 배우분들이나 이런 게 잘 되면 여기 와가지고 곤지암 그쪽에서 뭐 하나의 뭐 이벤트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봐요. 아유, BJ들 엄청 오시겠네요. BJ들의 그 출입은 네. 막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막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이 영화 관련해서 이름을 빌려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 여러 가지 그 PPL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굳이 영화로 이런 걸 해야겠냐 하면서 이렇게 압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일단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옆에 살고 있다. 근데 새벽마다
계속 소리가 들려오고 막 오토바이 타는 소리 들리고 막 거기서 뭐 술 까먹는 소리 들리면은 정말 불편하죠. 아, 그렇죠. 이렇게 소름 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다가도 소리 깍깍 들으면은 무섭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것들을 좀 역발상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게 2003년에 후지큐 하이랜드라고 정신병원을 이제 모티브로 한 공포 폐가 무슨 체험 뭐 이런 놀이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재작년이죠. 네네. 일본에 뭔가 특색 있는 놀이공원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걸 발견했을 때 우리가 너무 좋아했잖아요. 네. 아 이런 거 가면 되게 좋겠다. 근데 작년에 런닝맨에서도 함으로써 또 공포 매니아 분들이 또 많이 가셨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그 주인분 혹은 이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어떤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고 그렇게 발전을 한다면 그 지역 사회도 굉장히 또 좋아지고 돈이 돌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특색 없는 뭐 빙어 축제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빙어 축제를 다 까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역 축제가 많은 상황에서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물론 거기 소유주가 계시지만 그분도 그냥 매각을 못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거기다가 입장료를 받는다던가 아예 그냥 그 대관을 차라리 진행하셔서 그런 호러 스팟의 느낌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건데 확실히 또 근데 어르신 분들이라 그렇게 바로 발상이 전환이 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다 생각하시는 게 집값, 땅값. 그렇죠. 근데 그거 하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 옆에다가 그런 걸 런칭을 해서 아예 호러 테마파크 이런 것도 해도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CNN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금상첨화해요. 아, 그럼요. 해외에서 많이 올 것 같아요. 곤지암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분들 딱 그 인천공항 내리자마자 몰아나 거기다가 곤지암까지 바로 가가지고 호러 투어 이래가지고 막 진짜 유튜브에다가 외국분들이 Amazing! 곤지암! Oh! Terrible! 또 귀신 봤다! 뭐 이런 소문 또 들리기 시작하면은 난리 나거든요. 그럼요. 그 앞에서 핫도그도 팔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뭐 물론 이게 굉장히 뜬구름잡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지만 뭔가 다들 같이 뭔가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리고 사회가 요즘은 그냥 뭔가 이런 거에서 부정하기보다는 같이 좀 긍정하면은 오히려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에너지를 얻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자, 다음에는 이거 들어가기 싫습니다. 아, 네. 비슷한 사례들이 또 나오네요. 네. 이것도 이제 영화 주제로서 아주 좋은 소재들이죠. 그렇죠. 아,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 곤지암 정신병원은 현재는 그 폐 건물이지만 아까 말한 그런 역사는 없잖아요. 근데 비슷한 그 루머가 아니라 이건 진짜로 무서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 있어요. 장항수심원이라는 곳입니다. 아, 장항수심원. 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유부도라는 이 섬에 있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데요. 여기는 현재 지금 폐 건물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봤었거든요. 아, 엄청납니다. 야, 저는 이렇게 섬뜩할 수가 없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이게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었으면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있던 장소인데 92년과 97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집중 보도를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97년 결국 폐쇄가 되거든요. 이때 이제 인터뷰를 들어가잖아요. 네. 막 들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나 여기서 이제 그 기자분이 나가시면은 나는 아마 죽을 거라고. 근데 그게 거짓말 같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실미도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데 나온 거랑 되게 비슷하게 들어가게 돼요. 보호자가 신고를 하면 관계자가 이제 무트에서 잡아오는 형식인데 잡아오는 형식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그 돈이나 이런 거 관계에서 신고가 되거나 남을 남한테 그렇죠.
보호자는 명목하에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서 납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없는 사람, 아주 멀쩡한 사람을 납치에다가 완전 병신 만들어놓는 거. 네, 그냥 데리고 와서 그곳에 가둬놓고 그 유부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염전이나 농사, 마을의 잡일 뭐 이런 거를 막 시키게 되는 거죠. 지역 사회에 뭐 그런 것 때문인지 그 유부도에 계신 분들도 침묵했고, 그리고 식사나 위생 수준이 엄청나게 더러웠다고 해요. 특히 비가 오면은 그걸로 씻고 바닷물을 식수로 마셨을 정도로. 바닷물을 식수로 마실 수 있나요? 없죠, 사실은. 근데 물을 그렇게 따로 깨끗한 물을 제공 안 하다 보니 바닷물을 그렇게 마시게 될 정도로 아주 아주 인권유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네요. 그렇죠. 아마 이제 2016년에 또 다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을 그렇죠. 했는데 제가 이때 봤어요. 네. 아 근데 이게 또 더 무서운 게 폐쇄 후에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을 빼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조차 사회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자살, 병사, 고독사, 그리고 행방불명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좋게 끝나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게 상당히 심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갈망했는데 더 큰 덫에 들어간 거야. 이 사회가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름이 돋고 지금 태어난 걸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 시대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았다. 아, 그렇죠. 참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한번 꼭 그것을 알고 싶다. 돈 내고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있다고. 네, 그리고 이제 아 무서워. 이거는 그 뭐라고 하지, 사례는 아닌데 그냥 호러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아, 호러 스팟. 네, 바로 이제 충일 여자고등학교라는 곳인데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이곳이 이제 그 섬유산업 쇠퇴로 2005년 폐교가 된 학교거든요. 현재는 여기가 그 부영 건설의 소유래요. 근데 이제 그냥 방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공장 부지나 이런 것도 대부분 그 놀리고 있어가지고 아주 그 일대가 그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됐구나. 네, 되게 그 섬뜩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 2016년 8월에 사망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냐? 한 동호회에서 이제 여기를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 남자를 만나요. 근데 이 남자가 손전등이나 이런 것도 없이 나는 여기에 한번 와봤다. 정말 여기 무서운 곳인데 내가 여기 너무 잘한다. 너네들을 안내해주겠다. 라면서 동호회에게 이 안내를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동호회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을 처음 보잖아요, 사실. 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제 좀 한 발치 이렇게 떨어져서 가고 있었죠.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그리고 그 남자는 시체로 발견되게 되죠. 안내하던 사람이? 네. 안내하던 사람이 죽었다고? 앞에 안내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아,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네? 동아리 그 동호회는 상관이 없죠. 동호회는 그냥 안내를 받아서 따라간 건데 그 사람만 결국 죽게 돼요. 아니 이게 뉴스에 나왔던 게 그거 저수조에 빠졌다는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대전교도소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물이 차 있는 곳이 수상생물이라고 해야 되나? 식물들이 엄청나게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 옥장 같은 거?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라이트를 안 갖고 갔으니까 안 보이지. 밤에 또 그 달빛이나 이런 게 반사가 안 되는 거야. 그 풀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가 물인지 아니면 땅바닥인지 모르고 빠졌다는 거죠. 근데 길이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3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수영만 하면은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전문가들 소견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린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왜 심장마비라고 그러니까 그 무서운 상황에서 손전등도 없이 이 사람이 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전후로 이게 심장마비 때문에 쓰러져서 빠졌는가 아니면은 빠진 순간에 너무나 너무나 무서우니까 빠지는 순간에 죽었는가 이렇게 이제 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또 이걸 준비를 해왔던 거고 이게 목드러기 펜스를 다 쳐놨는데 이 땅을 약간 파서 밑으로 그 펜스 밑으로 들어가서
침입을 했다고 해요. 아니 거기다가 정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네, 막을 것 같으니까 사이드로 들어가다가 이제 또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하,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곤지암 만큼 또 유명한 곳이 늘봄 갈비집이라고 있습니다. 아 늘봄 네. 갈비집. 그리고 영덕 흉가 등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은 미스테리 스팟이 나와요. 늘봄 가든? 근데 이번에 리뉴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90년대에 네. 알려져 있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대부분 그 흉가들이 지금 매입이 돼서 다 철거가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정말 사례 찾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남아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다 없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펜가 들어간 적 있어요? 저는 그 천안에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밭에 이제 조금 폐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큰 집은 아니었고 작은 집이었는데 들어가 본 적은 있어요. 저는 시골에 그 집 하나에 아예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이게 약간 한 한 달 두 달 돼서 흉가처럼 된 집을 가봤는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부었나?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그 곡성 영화 보시면 네. 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햇빛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 느낌이 딱 나요. 아 그래요. 아 맞아. 제가 죽이고 싶은 영화 할 때도 네. 그런 집에 들어갔는데 빛이 딱 차단되면서 굉장히 깜깜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좀 음습했어. 거기서 고양이가 쫙 들어가다면 그냥 쫙 살아서 소리 질러고 그냥 자지러지고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자, 이 영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말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봉을 한다 치면 촬영 방식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촬영 방식? 촬영 방식. 깜짝이야. 촬영 방식. 네. 배우분들이 직접 연기를 하면서 카메라를 들고서 서로를 찍어줬던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BJ 같은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이른바 그 파운드 푸티지 예, 그 영상의 느낌이 나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칫하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렇죠. 예, 어지러움만 느끼다가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류의 영화가 많거든요. 아 상당히 많죠. 우리 또 신경선 성우님께서 또 주연하셨던 아... 폐가죠? 꺼라위키에도 있어요. 폐가라는 영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네. 얼마나 이제 그걸 잘 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리얼리티라고 하죠. 그런 거가 잘 들어갈수록 사실 그 파운드 푸티지 영상은 되게 소름이 돋는 거라서 그런 것만 잘 살렸다고 하면은 저는 기대해볼 만한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포를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포영화랑 공포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러한 형식들은 많이 봤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에서는 기대가 사실 안 됩니다. 하지만 딱 하나 기대가 되는 건 이 감독님께서 정범식 감독님이라는 거죠. 기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 생각만 해도 싫어요. 그 기담 하나로 기대가 되는 영화라서 그렇게 한번 극장을 방문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기왕에 만들 거면 네. 귀신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꽁꽁 숨기거나 네. 어떤 사건을 파헤쳐서 해결하라는 형태가 아닌 그냥 정말 체험에서 나오고 체험을 바탕으로 나오는 귀신 그게 다인 영화였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아. 너무 막 그 근본을 찾아가고 뭐 근원을 찾아가고 막 이래서 어떤 해결을 했는데 다시 귀신이 다시 등장하고 그런 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화면이 확 밝아지면서 너희들 덕분에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축하해. 모두 안녕. 난 이 고민 있는 세상을 떠나가요. 예, 뭐 그런 류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 알아요? 뭐야? 지금 딱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꾸 시계가 없는데. 깜짝이야. 아니,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내일 모레면 네. 화이트데이예요. 저는... 하지만 그 이후에 나간다는 거 방송은. 아, 네. 근데 어쨌든 뭐 이 영화가 좀 잘 돼서 저는 그 게임 화이트데이가 좀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아 네. 화이트데이 재밌죠. 네. 네. 뭐 올해 여름은 좋은 공포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 이!
내가 아직도 정크로 보이니? 네. 네. 맞습니다. 접니다. 아니 나 근데 그 얘기 못했어. 뭐? 에드워드 고니지카. 아, 한번 쓸까요? 에드워드 고니지카. 나 다 갈 거면 뭐하러 썼어? 처음 밝히는 건데. 아 이거 못 밝혔네. 뭐를 했는데.